안녕하세요, 수비입니다. 오늘 수비의 요리는 크랩 수젯입니다. 크랩 수젯은 크랩의 크랩, 프랑스 여성의 이름 수젯에서 나온 요리 이름입니다. 크랩 수젯. 안 궁금하시죠? 알겠어요. 크랩 수젯은 재료도 되게 간단하고 조리 도구도 많이 필요하면서 집에서 하기 손쉬운 요리입니다. 우선 오렌지 필요하시고요. 오렌지 이게 80센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00원 정도 하네요. 나머지는 밀가루, 계란, 우유, 버터, 뭐 버터는 없으실 수 있겠지만 식용유로 대체 가능하지만 버터 사용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버터가 풍미가 좋거든요. 지방이 들어가지 맛있잖아요. 버터 지방 맛있어요. 버터 들어가지. 살은 찌지만 어떡하겠어요. 뼈가 즐거운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죠? 자, 이제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저트는 계량이 반이에요. 설탕 30g, 버터 30g, 계란 2개, 그리고 오렌지. 오렌지 제스트 할 건데요. 하는 방법 간단해요. 필러로 벗겨줘요. 한 번에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슉. 이 흰 부분은 되게 떫어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크레페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줄 거예요. 자, 10초 정도 돌렸어요. 플라워 140g, 소금 조금, 밀가루에 이제 우유를 조금씩 섞을 거예요. 여기 계란 2개, 사용하기 쉽게 다시 컵에 담아주고 100도 정도에서 구울게요. 이렇게 돌려주면서 가해를 덮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마르면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크레페 완성했습니다. 이 크레페를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스, 30g 슈가, 앱솔루트 보드카, 바닐라, 오렌지 세그만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양끝을 자르고 별대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완성됐어요. 이제 담아 볼게요. 여기는 쉐어 플레이트, 여기는 게임 플레이트. 이렇게 두 개. 그냥 노멀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여기 보면은 크립스 젤 있죠? 이거 아이스크림. 우차. 자, 완성입니다. 크립스 젤.